아니 어떤 영화입니까? 이 다시봄. 이 다시봄은 타임 리와인드 무비입니다. 아 타임 리와인드. 그러니까 리와인드요? 보통 타임슬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,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. 네. 근데 네. 이거는 정말 한 방향으로 네. 계속 리와인드돼요.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이제 시간에 관련된 영화들은 뭐 어느 시점으로 돌아간다거나, 그쵸? 이제 뭐 갔다가 온다거나 뭐 네네.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 영화는 이 시점부터 하루씩 어제 그리고 또 어제 계속 어제로 흘러가는 거예요. 오~ 아~ 봐야 되겠는데? 봐야 알겠는데? 이런 장르 좋아하세요? 아, 나 이런 거 좋아해요. 굉장히 좋아해요. 아 이거 홍준표 씨 나오는데 봐야지. 아니 어떻게 연기 하나 또 봐야지. 지금 뒤에 우리 종현 씨 뒤에 포스터가 붙어 있어서 보니까 아 저 거꾸로 붙인 게 아니구나. 네 보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멜로 느낌도 살짝 나고 하는데 약간 미스터리 같기도 하고 또 뒤에 보면 이렇게 구름빛 이런 것들이 약간 미스터리한 느낌도 나면서 그리고 사실 위아래 모션이 또 달라요. 아 그러네요. 한쪽에서 악수를 건네고 있고 위에서는 둘이 악수를 하고 있고. 네네. 아 같은 그림이 아니구나. 아 그러네. 같은 날이지만 네. 이제 다른 어제인 거예요. 어지 뭔들이지. 아니 그러면은 영화를 보면 마케팅이 되게 특이하네. 얘기가 되게 보고 싶네. 진짜. 야 우리 얘기하면 안 되겠다. 아니 그것이 궁금하게 만들자. 예고받는 느낌이에요. 아니 보통 막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면서 네.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영화상 네. 이 설명을 하면 이제. 스포가 되니까 그쵸. 이제 형식만 지금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. 하지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네.